자, 아들 갑니다. 자, 아리아스부터 먼저 가는데요. 자, 자지만 당찬 매력. 자, 왼쪽으로 내줍니다. 자, 김병석. 자, 올려주는데요. 일단 헤드룸 백패스. 아, 정말 아쉽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아리아스 순간적인 집중력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데요. 네, 그렇죠. 순간적으로 하면서 김병석 선수 쪽에 볼을 전개시켜줬죠. 자, 아리아스 선수가 대전에 와서 득점을 어떻게 많이 해주냐, 이게 또 관건이죠. 아리아스라고 하면은 왠지 모르게 좀 시원한 물의 느낌이 좀 납니다. 네, 그렇죠. 아, 자, 아리아스 선수가 그런 촉촉한 맛을 좀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대전에 샘물의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길게 인천 내줍니다만은 헤딩으로 공사하는 대전 시티즌. 자, 가슴으로 드래핑 터치라인 아웃됩니다. 그렇습니다. 한규원 선수도 측면 공격 쓰면서 빠른 선수죠. 자, 대전의 수비수 한규원 선수를 어떻게 막할 거냐가 또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자, 한규원 잡았습니다만은 네, 박진욱 선수가 커버를 잘해줬고요. 자, 박진욱 선수가 전성기 때의 기량이 좀 올라섰죠. 저 노란색 완장 아무나 차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0805번님, 아리아스 선수의 눈부신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대전, 화이팅 시티즌. 정말 그 홈경기에서 아직 1승을 못했기 때문에 팬 여러분들이 얼마나 갈망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대전의 서포터즈들, 대전 시민들이 오늘 1승을 하길 또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6200번님, 오늘을 기점으로 새롭게 태어납시다. 대전 시티즌 화이팅. 구공스 FC라고 또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휴식기가 지나고서 오늘 첫 게임이기 때문에요. 네. 대전에서 어떻게 오늘 이 경기를 잘 풀어나가냐가 감등권에서 벗어날 수 있냐 안냐가 중요한 관건이죠. 맞습니다. 일단은 상위 리그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만은 좀 있으면 스프릿 리그에서 서로 간에 조금 전력이 약한 팀들끼리 붙기 때문에 충분히 또 승산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지. 승점을 많이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대전에 12위까지 치고 올라가서 스프릿 시스템에 가면 좋겠죠. 그렇죠. 네. 더 할 나위가 없겠죠. 자, 왼쪽. 자, 플라타, 주앙 파울로, 그리고 아리아스. 네, 정성민 선수 빠르게. 자, 왼쪽 박진호. 일단 잡히고, 예, 터치 라인 아웃, 대전에 볼입니다. 네, 오늘 윤원일 선수, 이강진 선수가 중앙 수비수고요. 자, 김태현 선수가 오늘 정성민 선수에서 미들필드로 많이 올라갔죠. 자, 김태현 선수가 체력적으로 많이 뛸 수 있기 때문에요. 오늘 경기를 많이 풀어줄 겁니다. 자, 김병석 왼쪽으로 다 빼고. 자, 휘슬 불죠. 좋은 위치입니다. 7788번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오늘 대전 지면은 강등될 가능성이 커지나요? 라고 했는데 참 이야기하기가 애매하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아저까지는 경기를 지고 이길 떠나서요. 조금 더 지켜보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스프리리그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하위리그끼리 붙는 경기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실점을 좀 많이 줄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대전의 지금 찬스죠. 이 세트피스상에서 전북전에서 득점하듯이요. 오늘 집중력을 갖고 어려울수록 세트피스상에서 득점을 해야 되겠죠. 자, 크로스 올려주는데 낮게 올려줍니다만은 네, 앞에서 차단됐죠. 자, 계속해서 대전의 공격. 주장 박진욱이 드로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많은 대전 시티즌의 프론트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죠. 입구에서요 만세 3창을 하게 되면은 세 분이 1만 원의 금액으로 또 관람을 할 수 있는 참 아이디어가 뛰어난 거를 준비했는데. 김태현. 자, 김태현 조금 맞지 않았어요. 자, 허리부터 떨어졌는데요. 네, 김한섭 선수죠. 김한섭 선수가 이용희 선수의 부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요. 아, 김한섭 선수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자, 전반 5분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확실히 인천한테 전혀 밀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네, 그렇죠. 유동우 코치 코치 박스에 나와서요 지금 선수들에게 뭔가를 전달하고 있죠. 자, 계속해서 인천의 볼. 9417번님 승리의 대전 오랜만에 CNB 중계 보고 있나? 능구랭? 예. 능구랭? 애칭인 것 같은데요. 예. 능구랭. 자, 인천의 서트비스 상황. 문상윤 선수가 네, 그렇죠. 문상윤 선수 준비하고 있어요.
가마처기가 뛰어난 선수죠. 알려주는데요. 주지마. 자입니다. 자, 이런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면 안 되는데. 네, 그렇죠. 7번의 남준재 선수가 헤딩을 했죠. 지금 솔직히 뭐 김인환 감독도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놀랐어요. 네, 깜짝 놀랐죠. 각도만 조금 비껴졌다면 바로 실점으로. 네, 그렇습니다. 아, 홍상준 골키퍼의 가슴에 안겼죠. 자, 대전 선수들 수비들 집중을 해서요. 위치 선정을 잘 해줘야 됩니다. 인천에서요. 네. 좌우로 지금 선수 대전 선수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좌우로 돌리고 있죠. 자, 왼쪽 측면 공격하고 있습니다. 인천 내주는데요. 네, 그렇죠. 인천에서는 이천 선수가 또 아킬레스건 부상으로요. 후반에 조커로 나오겠죠. 자, 아마 그 김봉길 감독도 조금 더 높은 승점을 받기 위해서라도 아마 뭐 게임 체스를 다니는 거죠. 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길게 걷어냅니다. 6번에 자, 아리아스가 뛰어봤습니다만은. 네, 그렇죠. 한발 싸움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자, 설기현이죠. 설기현, 오른쪽 접으시면. 자, 한쪽 그대로. 아, 설기현. 네, 그 기습적으로 슈트를 날렸지만요. 자, 못 맞고 나갔죠. 자, 왼쪽 공간 내주는데요. 아리아스. 네, 아리아스 선수 K리그 데뷔전이죠. 네. 자, 오늘 한번 아리아스 선수가 어떤 활동을 펼치냐에서 대전에 변화가 올 수가 있죠. 앞으로 김인환 감독이 아리아스 그리고 플라타의 활약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선수들의 기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 포메이션, 여러 가지 작전을 짤 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가 되고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네, 그렇죠. 김병석. 자, 김병석 선수. 자, 좋은 위치인데요. 네, 오늘 김병석 선수 아주 몸이 좋고요. 자, 파울을 많이 얻어내고 있죠. 그만큼 활동량이 많다는 얘기죠. 또 노련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잠깐 또 사랑의 메시지가 왔는데 문지어라 사랑해라고요. 이거 충분하게 지금 경고를 최동원 선수 경고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자, 유선 우주심 유니폼을 잡아서 많이 당겼는데도 경고를 주지 않네요. 솔직히 이거는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유니폼 잘 찢어지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스팟 소식이 때문에 올려줍니다. 자, 긴 거 같은 느낌인데요. 네, 아쉬워요. 볼 황진산 선수요. 네. 볼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다뤄줘야 됩니다. 자, 세트피스 상황에서 어떻게 집중력을 가져서 득점을 한다면은요, 경기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경기 볼 소유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자, 오늘 그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 좀 안개가 많이 껴서 그러니까 좀 분위기도 좀 나 보이는 것 같고 더 시원하게 느껴지네요. 네, 비 온 후에 안개가 많이 꼈죠. 자, 설기현 선수, 네, 몸싸움에 능하네요. 정선민 선수도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요. 몸싸움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미들필드 쪽에서는요, 강한 몸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자, 4470번님, 대전 사랑해요. 하트 두 개 뿅뿅. 책상 앞에 있는 치킨이 없어질 때까지 한 골 넣기를 바란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두 골 넣게 되면 또 치킨 하나 또 시킬 건가요? 확실히 대전 시티즌의 수비 라인 구축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위치 선정이 잘 되어 있고요. 네. 수비에서는 골 마우스, 골 타겟이죠. 골을 넣을 수 있는 지점에 어떤 위치를 어떻게 잡냐가 아주 중요하죠. 대전 선수들 수비치를 잘 잡았을 때 편한 경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골키퍼 홍상준. 16라운드부터 글러브를 끼고 지금 선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협력 수비 좋고요. 좋습니다. 윤원일 뺏고 센터서클 황진산. 자, 저게 빠졌어야 되는데요. 계속해서 밀어붙입니다. 자, 플라타. 자, 올려주는데요. 아리아스. 안타깝습니다. 자, 박진욱 선수 좌우로 전환을 많이 해줘야 되고요. 자, 백패스보다는 횡패스로 가는 게 좋겠죠. 자, 전환을 할 때는 더 빠르게 강하게 나가야 되겠죠. 자, 황진산 선수가 스루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요. 황진산 선수가 스루 패스를 넣어줘야 됩니다. 아리아스 선수 스텝이 맞지 않았죠.
조금 아쉬운 대목이었어요. 아, 솔직히 그 교수님, 그 대전 시티즌의 공격수들 보면은 이제 뭐 정성우 선수가 경남 FC로 갔고, 네 그렇죠. 높이 싸움에서 좀 상당히 많이 밀린 편이지 않습니까? 네, 김인환 감독이 높이 싸움에는 그라운드 패싱을 많이 하면서 아기자기한 경기를 많이 펼치기 때문에요. 네. 자, 높이 싸움에서는 조금 밀린전정. 예, 그렇죠. 밀린전정. 충분하게 아기랄 선수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자, 오늘 콜롬비아 출신 국가대표 출신 아리아스의 K리그 클래식 첫 데뷔전을 CNBC 스포츠를 통해서 생중계로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네, 그렇죠. 자, 김병석 선수가 빠져들어가는 거래요. 황진산 선수가 김태현 선수가 지켜보고 있어야 되겠죠. 자, 황진산. 네, 오늘 황진산 선수 도전적인 패싱은요, 스루 패스에 뒷공간에 넣어주는 그런 패스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자, 휘슬 불지 않는데요. 네, 그렇죠. 휘슬이 울릴 때까지 선수들은요 최선을 다해 줘야 됩니다. 본인들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자, 센터서클 치열한 공방전. 오른쪽으로 내주는 인천 유나이티드. 자, 스피드 확실히 빨라요. 빠르죠. 네, 그러니까 선수 빠르게 내려와서 볼을 또 터치아웃 시켜줬죠. 박태민 선수 시겁했는데요 지금. 자, 이런 모습 계속해서 좀 보여주길 바랍니다. 자, 자, 가만히 올렸는데요. 옆스피드 나갑니다. 자, 슈팅을 때릴 때요. 윤원일 선수, 이강진 선수 튀어나와서요 각을 좁혀줘야 됩니다. 지금도 슈팅을 편하게 때릴 수 있다는 것은요 실점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일단은 그런 뭐 공간, 그런 그 틈을 주면 안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군산경찰서 소장이죠. 어떻게 그런 거 그게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자, 플라타 박스 안쪽 그대로 해봐. 아, 플라타 일단 코너킥 만들어내는 대전 시티즌. 네, 오늘 발준석이에요. 최강 대전 시티즌 화이팅이라는 또 슬로건도 저희 중계석 네, 맞은편에요. 네, 둔산경찰서에서 또 이렇게 대전을 응원하러 왔죠. 자, 민생치안을 하시느라 또 대전을 사랑하시면서 또 축구를 또 응원해 주시느라 정말 고맙습니다. 자, 코너킥 준비하고 있는 대전 시티즌. 네, 그렇습니다. 대전 선수들 끝까지 셋 또한 세컨볼을 또 차지하기 위해서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뒤쪽에서 올려주는데요. 뒤쪽인데요. 헤딩으로. 아, 김병석. 아, 지금도 김병 선수 득점할 수 있는 찬스였는데요. 아, 김인환 감독 아쉬워하네요. 저런 골을 넣자마자 김병석 선수가 골을요. 헤딩 골만 있지 지금 오른발 슈팅이나 왼발 슈팅이나 슈팅에 의해서 골이 없죠. 아, 오늘 그런 징크스를 좀 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3월 31일 날 정확하게 4개월 전 인천의 원정 경기에서 첫 승리 3점을 따왔던 대전 시티즌. 그 이후로 3점이라는 승점은 따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오늘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많은 분들, 여봉철 구단주, 전정구 대표이사, 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 오늘 정말 홈 1승 정말 절실합니다. 네, 그렇죠. 아주 대전의 선수들은 오늘 인천을 맞이했어요. 오늘 홈 경기에서 이기면은 승점 3을 차지한다면 인천에게 6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요. 대단히 기쁜 일이죠. 자, 승점 3점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새로운 콜롬비아 출신의 저격수들이 오면서 팀의 활로가 좀 다양해지면서 앞으로의 경기가 더더욱 좀 이렇게 바람에 그 돛을 단 듯이 막 쭉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또 딸과 아빠가 함께 무등을 타고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8486번님, 주앙파울로 한 골 부탁해요. 오늘 홈 1승 가자! 라고 했는데 지금 주앙파울로 선수는 지금 후보, 예, 리저브 명단에 있습니다. 아마 후반에 조커로 투입되겠죠. 네, 주앙파울로 선수가요. 체력적으로 힘들어하기 때문에 김인환 감독이 조커로 활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자, 백헤딩했습니다만 골키퍼 권정혁 쪽으로 갑니다. 0171번님, 지금 임신 중이신가봐요. 뱃속에 상큼이, 상큼이와 더운데 고생하는 신조씨 대전 시티즌 화이팅이라고 주셨습니다.
신조 씨, 예, 빨리 또 상큼히 빨리 나오셔서 행복한 가정 꾸리시기 바랍니다. 자, 핸드볼 파울이죠. 설지현 선수 그래도 아직까지는 스피드 뛰어났네요. 살아있죠, 예, 그죠? 살아있네요, 아직까지는. 자, 그러나 핸드볼 파울을 범했고요. 자, 윤원일 선수 끝까지 몸싸움을 해줘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놨을 때는요, 가슴 트리핑을 자기 볼로 만들어 놓죠. 아, 맞군요. 정확하게 맞군요. 네. 김용수 일부심이 콜을 해줬죠. 자, 예전에 포메이션, 저희 중계석이 4층이기 때문에 예전에 포메이션을 보면은 공격할 때 우리 수비수들이 보통 한 3, 4명은 있었는데 이제 같이 공격할 때는 쭉쭉 나가줘요. 네, 그렇죠. 미들필드와 같죠. 밀고 나오면서요. 아주 라인을 가깝게 만들어 놨죠. 설기현 스텝 조금 옮기면서 허거지츠 그쪽으로 뺍니다. 선대호. 시민구단 중에서요. 인천이 아주 강팀으로 성장했죠. 자, 설기현. 조심해야 되는데요. 실점하네요. 설기현 선수가 무섭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박진욱 선수 스피드 싸움에서 지네요. 자, 버플 네. 아레나 찬물을 끼얹는 듯한 느낌으로 한숨을 가두시고 있습니다. 전반 20분을 조금 넘었는데 설기현 역시 네, 지금도 박진욱 선수가 위치선이 아주 안 좋죠. 저한 홍상주 선수가 각을 잡으면서 1대1에서요 선방을 해줄 수 있는 선방해 줬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각을 한 발짝 더 나왔어야 되는데 못 나오네요. 자, 골대 뒤에서 아쉬워하고 있는 우리 또 퍼플 크루와 시민 지지자인데 자, 시간을 불책하고 있는 김인환 감독. 네, 그렇죠. 제가 설기현 선수를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네. 자, 팀이 어려울 때 고참 선수들이 해주기 때문에요. 김남일 선수가 없는데 핵심이 설기현이었죠. 자, 플라타 정말 공에 대한 집중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자, 전반 18분 아직 충분한 기회가 있고요. 지금 반대편 인천의 서포터즈들은 일어나서 덩치덩치 춤을 추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인천의 서포터즈들이 많이 왔네요. 좀 얇게 느껴지는데요. 이츠홀 보이즈라고 마지막을 달고 있습니다. 자, 지금 김인환 감독도 어느 정도의 머리에서 자, 김병석 앞으로의 그림을 그릴 텐데 박수 안쪽 결정을 해줘야죠. 김병석 선수요. 자, 조금 더 빠른 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빠른 판단을 해줍니다. 판단을 빠르게 해줘서 연결을 주든지요. 크로스가 되든지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김병석 선수요. 자, 깔끔하게 원터치 패스 줬고요. 주자 박진욱. 자, 미스텝 옮기고 일단 살려냅니다. 자, 3명의 협력 수비 인천 볼 맞고 일단 이쪽으로 됩니다. 자, 황진상 올라가야죠. 아, 또 차징 당하네요. 자, 대전 선수들 내리는 수비를 해줘야 됩니다. 자, 박스 안쪽 그대로 슛. 저기 좀 빗나가나요. 네, 아리아스 선수 왼발 슈팅을 날렸지만은요 리어 포스트를 보고 때렸지만은 아쉽게 벗어나네요. 자, 김인환 감독 시간을 보고 있죠. 자, 17분에 시점을 했지만은 자, 빠른 시간은 5분 안에 동점골이 터지야 균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 균형이 어떻게 보면은 더 분위기를 이끌어올 수 있는 계기가 그렇죠. 되거든요. 동점골이 빨리 터지면은요 경기를 또 압도하며 나갈 수가 있죠. 자, 아리아스 오늘 우리 CNB 카메라 감독님들이 많이 잡아주고 계십니다. 자, 대전 선수들 실점했지만은요 동점골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주는 스피드를 살려서 경기에 임해 줘야 됩니다. 덥지만은요 집중력을 갖고 끝까지 스피드를 살리는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인천과 대전, 대전과 인천과의 경기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생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4050번님 아리아스 선수 골 한번 넣읍시다. 네, 그렇죠. K리그 데뷔전에서 득점을 한다면요. 자, 오프사이드죠. 오프사이드, 예, 깃발 올라갔어요. 네, 김용수 일부시며 선수가 출발해서 볼 터치하면서 깃발이 올라갔죠. 자, 오른쪽 측면
오늘 이용희 선수가 좀 빠졌기 때문에 이용희 선수 대신 김한섭 선수가 네, 오른쪽 뒤쪽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자리 그대로 말이죠. 아, 김한섭 선수의 슈팅이었죠. 아, 김태현 선수도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있고요. 또 많은 팬 여러분들도 네, 그렇습니다. 아, 농구 선수들끼리도요. 아, 좋은 플레이를 해줬을 때, 역할을 해줬을 때, 아, 칭찬해주고 박수를 쳐주면요. 순간적으로 더 힘이 나죠. 그렇습니다. 권정혁 골키퍼. 아. 아, 위협적인 슈팅했죠. 각도가 저희 중계석 쪽에서 봤을 때는 딱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네, 그렇죠. 아, 김한섭 선수 저런 득점을 해줬을 때, 아, 김인환 감독의 더 도장을 찍을 수 있는데요. 네, 도장도 찍고 자, 정선님 그대로 설기현. 아, 아, 설기현 아, 볼마킹을 해줘야죠. 윤일 선수나 이강주 선수가요. 설기현 선수를 끝까지 아, 볼마킹을 해줘야 되는데 볼마킹을 못 해주겠네요. 자, 애띄어 보이는 골키퍼 송상준. 또 우리 임팩트가 제대로 안 됐죠. 임팩트가 제대로 했으면 더 위협적인 슈팅이었죠. 인천 볼 맞고 나갑니다. 인천의 볼. 네, 인천의 문상윤 선수 신인인데요. 인천의 미들필드 라인을 잡고 있네요. 자, 설기현 선수는 뒤에 눈이 뜨시 수비수가 어떻게 움직이라는 것을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요. 미리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주고 있네요. 자, 한교훈 선수가 또 박지롱 선수의 몸싸움. 네. 한교훈 선수의 반칙으로. 네, 한교훈 선수 스피드를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박진욱 선수 미리 막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위기를 맞이할 수가 있죠. 아우, 어머니 나왔다고요. 다 따님들만 지금 네 분, 다섯 분이에요. 아이, 부잣집이시네요. 아, 부럽습니다. 저는 아들만 드릴게요. 아, 프라타 선수. 아, 결정해줘야죠. 뒤쪽으로 내주고요. 네, 멈추죠. 아리아스 선수와 프라타 선수의 2대1 패스. 아, 콤비네이션이 마저 떨어져가고 있네요. 자, 조금 전에 아리아스 그 좁은 공간에서 세네 명을 조금 제끼는 플레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주 위협적이죠. 프라테 선수와 아리아스 선수가 2대1이 주고받을 때요 아주 정교했죠. 자, 이런 플레이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그 적지 그러니까 그 인천 지역에서 자꾸 놀아야 돼요. 네, 그렇죠. 자, 올려줍니다. 다시 자, 한번 수비의 위치 싸움을 해서요 유선호 주심 잠깐 경기를 중단했죠. 네, 전준영 선수를 또 유선호 주심이요. 주의를 줬죠. 구두 주의를 줬죠. 자, 다시 한번 황진산 선수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볼을 외치고 있는 대전 시티즌 서포터즈들. 자, 올려주는데요. 위치 좋고요. 그대로 자, 세컨볼 차징했고요. 자, 일단 뒤로 뺍니다. 황진산 빠르게 올라가죠. 다시 맞게 박스 안쪽. 자, 이 부분은 조금 걸리는 길목을 막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네, 또 한 번 올라가죠. 백패스 하지 말고 아 올라가야죠. 모든 대전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죠. 자, 아리 프라타 쪽 아리아스 쪽이었군요. 네, 아리아스 선수 점프를 높게 떠서 헤딩을 했지만은 주워먹는 대전 선수들이 없었죠. 그 콜롬비아 출신들도 그렇고 이제 서전 점프라고 하잖아요. 이제 네, 가만히 그렇죠? 있다가 그냥 뛰는 이 높이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네, 순발력이 확실히. 있는 선수죠. 스피드를 갖고 있는 순발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점프력이 나오겠죠. 6896번님, 대전이 강등해서 2부 리그를 간다 해도 대전 시티즌은 우리 팀입니다. 화이팅. 아, 네. 감사는 합니다만은 예, 요거 좀 피디님 좀 지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네, 둔산 경찰서장께서 아주 즐겁게 보고 있죠. 연몽철 구단주하고요. 자, 조심해야 되는 아파트 안쪽까지 가는데요. 아, 이제 당연히 그대로 쳐내겠다. 위기였죠. 대전의 오른쪽 왼쪽이죠. 왼쪽 박진욱 왼쪽 쪽이 많이 열리고 있네요. 자, 조금 전에 들어갔다면 정말 그 우리 대전 시티즌 선수들한테는 정말 기가 많이 죽는 골이 된단 네, 말이죠. 그렇죠. 잘못하면 대량 실점 위기가 되죠. 자, 홍상준 선수 발에 맞아서 당이네요. 네, 그렇죠. 자,
지금도 한 발짝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요. 각을 잡을 수가 있었죠. 자, 저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모르셨지만 이명영 위원님께서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지금. 예. 아, 순간적으로 위기를 맞이했지만 홍상준 골키퍼 발로 잘 막아냈죠. 자, 이게 슈퍼 세이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위기를 골키퍼가 한번 막아줄 때요. 아, 더 올라설 수 있죠. 자, 문상현 뒷공간 내줬는데요. 자, 박수 한쪽 뒤쪽으로 내줍니다. 자, 이제 역습격. 자, 혼전의 양상 펼치고 있는 인천과 대전. 아, 대전 선수들 한 발싸면서요. 지금 계속 지고 있죠. 손대호 왼쪽으로. 최종환. 박진욱 선수 파울을 보냈고요. 자, 한기원 선수가 파울을 낼까라는 걸 예측하고 들어오죠. 자, 전반에 17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천과 대전. 초반에는 대전이 볼 점유율이라든지 좀 플레이가 적극적이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뒤처지는 느낌이 조금씩 듭니다. 네, 실점을 하고 나서요. 선수들이 위축이 되는 건가요? 위축이 되고 있죠. 자, 길게 나갔죠. 자, 아주 문상인 선수 길게 나갔고요. 자, 대전 선수들이 잘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동료 선수를 잘 활용하면서 날씨가 덥기 때문에요. 경제적인 축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때는 세트피스 상이 있을 때요. 득점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대전이 아마 선수층, 그러니까 그 리저브 후보 명단의 선수층이 좀 얇다 보니까 아마 선발 출전하는 선수들이 많은 역할을 좀 더 했기 때문에 좀 체력적으로 부담이 많거든요. 그렇죠. 자, 황진산. 이쪽으로 뺍니다. 아, 이렇게 도중 차단될 때 역습을 당하죠. 아, 윤원일 선수, 연결 패스 나갈 때요. 실수가 있으면 안 되죠. 자, 김한섭 실책을 했습니다. 센터 서클 쪽. 자, 황진산. 반대로 선언을 해줘야죠. 황진산 선수가 뒷공간에 넣어줄 수 있는 프라타 선수가 빠르기 때문에 뒷공간에 넣어줬을 때 위협적이죠. 자, 지금 김인환 감독은 김병석 선수한테 그라운드에서 뭔가를 또 지시를 했는데 자, 지금 뭔가가 조금 뭐 안 풀리는 듯한 느낌을 아마 김인환 감독이 네. 김병석 선수한테 이야기했나 봐요. 서포트석에 또 여고생들이죠. 여고생들이 대전 시티즌을 열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그라운드에 뛰는 선수들 보면은 참 멋있는 오빠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여성분들이요. 아주 한일전에서도 제가 경기를 봤지만은요, 여자 팬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자, 여성분들이 박진욱 선수가 나오고요, 중앙 파워로 선수가 들어가네요. 자, 승부수 띄웁니다. 수비에 치중한다고 하기에는 아니고 이제 이혜련이. 자, 주앙 파울로까지 가세를 해서 조금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플레이를 하겠다는 김인환 감독의 의도인데요. 박진욱 선수가 몸이 좀 안 좋나요? 네, 박진욱 선수가 지금 몸이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요. 좀 바꿔줬죠. 자, 부자 간에 3부자네요. 진짜 부자네요. 체격도 좋고요. 자, 오른쪽으로 측면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교원 스피드가 좀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한교원 선수 스피드를 감당할 수 있는 대전 선수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요. 아, 중앙 파울 선수를 올리고 측면으로 내렸죠. 김태현 선수가 내려서 움직여주고 있죠. 0202번님, CNB 대전 방송 항상 감사합니다. K리그여 부활하라. 솔직히 제가 CNB 그 16년째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이제 정말 그 좀 축구 팬들은 좀 고마워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중계를 해드리고 예, 좋은 화면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응원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네. 주앙 파울로 쪽으로 갑니다. 네, 스마트폰으로요. 축구 정보를 또 찾고 있겠죠. 자, 홍상준 골키퍼가 그냥 손을 내밀면서 본인이 차지하겠다. 자, 김한섭 쪽으로 갑니다. 김병석. 네, 오늘 걱정했던 김한섭 쪽이 아니고요. 오늘 박진욱 선수 쪽에 지금 그렇게 됐네요. 약점이 발생이 됐었죠. 자, 그래서 축구라는 건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자, 힐킥으로 패스를 해봤습니다만은
아마 그 여성 팬 여러분들은 오늘 뭐 남편을 따라서 아니면 가족끼리 오신 분들 지금 주앙 파울로 그리고 아리아스 플라타 얼굴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헷갈려 하실 거예요. 예, 그렇죠. 헷갈리지. 아, 용병 삼총사가 나왔다. 예. 아, 자, 크로스 내죠. 올려줍니다, 봐라. 아, 자, 아리아스 선수, 주앙 파울로 선수, 프라테 선수 앞에서 아, 공격을 완전히 주도하고 있죠. 자, 이 세 선수가 스피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자, 득점과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자, 1대 0으로 지고 있습니다만은 투지만큼은 확실해 보이는 대전 시티즈 주앙 파울로. 자, 그대로 오른쪽 길게 그렇죠. 내줍니다. 자, 중앙 파울루 선수. 플라타. 아주 시야가 넓죠. 툭 올려주는데요. 조금만 더 높았으면 아리아스 쪽으로 갔을 텐데. 다시 한번 공격 준비하고 있는 대전 시티즌. 네, 김한섭 선수 또 올라가야죠. 김한섭, 어디 쪽일까요? 땅볼, 김병석. 뒤쪽으로 내줍니다. 네. 유강진. 네, 김태현 선수가 중앙 수비수로 내려오고요. 윤원일 선수가 왼쪽 사이드 어택으로 내려왔네요. 자, 문상윤이 왼쪽으로 내주고 다시 문상윤 언더치 패스. 그 앞에는 시티즌 김한섭이 있었습니다. 네. 김병석. 자, 빠르게 전환해 줘야죠. 아, 백패스가 아니라 아, 전진 패스를 줘야 됩니다. 자, 지금 플라타 아리아스 다 있었거든요. 네, 기다리고 있죠. 자, 황진 김병석 선수죠. 자, 바로 자, 정성민 선수가 주장 완장을 다시 차고 왔습니다만은 조금 아니랬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32분이죠. 현재 15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대전에서 아,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요. 아, 동점골이 터져야 되죠. 자, 2333번님이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독일에서 봅니다. 유학 기간에 대전 시티즌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해요. CNB 감사해요라고 했습니다. 아, 독일에서도 볼 수 있군요. 네이버로 인터넷으로 보기 때문에 보고 있죠. 예. 때문에 아주 대전의 어머님도 부채로 얼굴을 가리네요. 예. 어쨌든 저희들도 재미나게 중계를 좀 하고 싶습니다만 좀 이기고 있을 때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걷어냅니다. 자, 컨트롤 돼야죠. 아. 네, 아리아스 선수 아주 적응을 못하고 있네요. 아, 문상윤 선수의 아, 크로스 날카롭지. 홍수한준 골키퍼가 강하게 펀칭을 해야죠. 자, 더운 날씨 시원한 맥주를 또 한 잔씩 하시면서 중계를 하고 있는데 자, 빨리 그 동점골이 시급한 상황이고 인천 그 타팀입니다만은 항상 그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동업자 정신. 3302번님 인천 팬이지만 대전에서 축구를 중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전도 화이팅!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천에는 저희 같은 방송국 없죠? 네. 네이버로 중계를 보고 있고요. 2558번님 CNB 방송국이 K리그 중계해 줘서 K리그가 삽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정말 고맙습니다. 2558번님 멘트 살아있네요. 아, 좀 아픈 것 같은데요. 많이 부상이 네, 아니길 바랍니다. 부상은 아니죠. 자, 어깨 쪽에 타박을 입었고요. 자, 여성분들 여섯 분. 네, 대전의 경기장에는요 여성 미인 여성들이 많이 오죠. 두 분은 옷을 똑같은 거 입으셨네요. 자, 자, 이강진 선수 뒤에서 같이 떠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안 좋은 위치인데요. 그렇죠. 위험 지역에서는 같이만 떠주세요. 설기현 선수가 프레이를 하지 못하도록만 해주면 되죠. 자, 조심해야 됩니다.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설기현 선수 그렇게 많이 안 아플 텐데. 자, 인천에 또 다른 공격 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만큼 대전 시티즌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직접 슈팅이 가능한 거리. 네, 그렇죠. 문상윤 선수 슈팅 능력 있는 선수고요. 문상윤 선수가 슈팅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숨을 죽이고 있는. 자, 아, 터무니없어요. 다행이에요. 네, 실축이죠. 문상윤. 자, 김봉길 감독, 문상윤 선수에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문상윤 선수를 또 찾아내서 활용하고 있죠. 김봉길 감독이 조각의 퍼즐을 잘 맞춰내서 이 인천의 시민구단이요 상승세를 타고 이 게임을 또 만들어놨죠. 아우, 아이스크림 막 맛있게 먹고 있어요. 네, 그렇죠. 2748번님 대전 화이팅. 대전 노은중 1학년 1반도 화이팅. 화이팅해요. 네.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방학했으니까 축구 CNB 스포츠와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1학년 1반 친구 2748번님. 자, 속도를 내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문상윤 왼쪽은 해줬고. 자, 바로 올려주는데요. 완벽하게 빠졌었는데요. 다행이네요. 자, 이렇게 허를 찌르는 공격. 이게 또 인천의 강팀이라는 이유거든요. 그렇죠. 뒷공간에 또 빠졌고요. 자, 아리아스. 박스 안쪽. 일단 왼쪽으로 제끼고요. 올라오는 사람이 없는데 뒤쪽으로 내줍니다만은. 죄송합니다. 내리는 수비를 해주네요. 자, 아리아스 선수가 보고 내줬지만은요. 도중에 차단됐기 때문에 인천의 김태훈 선수가 나오네요. 22번에 유재호 선수가 유재호 그라운드로 나갑니다. 자, 확실히 부지런히 뛰고 있는 대전 시티즌. 말 그대로 땀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한교원, 설기현. 현장 수비 좋았고요. 네. 설기현 선수 볼 컨트롤이 좋기 때문에요. 대전의 중앙 수비수들 굉장히 곤욕을 많이 치르고 있네요. 자, 어린아이들이 많이 왔죠. 김준태 또 서포트죠. 자, 박준태죠, 박준태요. 저분하고 또 뭐 인연식이 있으신가 봐요. 아닙니다. 그 서포터즈 임원이죠. 서포터즈 이름까지도. 자, 가슴을 떨고 놓고 존 파울로 한 명 제끼고 박스 안쪽 그대로 슛. 자, 인천 서포터즈 여자 선수가 골을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존 파울로 선수 역시 확실히 강력한 슈팅을 갖고 있죠. 진짜 살아있어요. 자, 골로 좀 연결이 되었다면 그렇죠. 얼마나 좋았을까요? 리어포스트를 보고 때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강력하게. 네, 골이 리어포스트를 보고 때렸으면 아주 좋은 슈팅이 됐을 건데요. 자, 정성민 헤딩. 자, 인천 남준재 선수가 볼을 또 처리해줬고요. 자, 볼을 얻을지 이강진. 자, 플라타 쪽. 자, 계속해서 게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자, 실수가 있으면 안 되죠. 김한섭 선수 맞춰줘야죠. 저 좋은 찬스를 살려줘야지. 득점할 수 있죠. 아쉽네요. 이번에는 슛도 아니고 패스도 아니었어요. 골키퍼 쪽에 붙어 있죠. 주앙팔로 선수가 조금 아쉬워했던 네, 모습. 인천에는요, 중앙 수비형 미들필드에 손대호 선수가 아주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선수죠. 자, 시간을 조금씩 숨을 고르면서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헤딩 유너는 쪽팔로 황진산 뒤쪽으로. 자, 깃발 올라가네요. 네, 볼이 투입이 될 때요. 전준영 선수가 옵사이트에게 빠뜨렸죠. 한 발짝 올라섰기 때문에요. 옵사이드에 걸렸죠.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인현영 해설위원님께서 이제 방송용으로 대답을 해주실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해주실 건지 모르겠습니다. 8584번님 질문. K리그가 발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1번 선수들의 기술, 2번 몇 수를 앞서가는 패스. 네, 지금 경기 굳이 뭐 1번 2번 네, 지금 이걸 설명해주기가 좀 어렵고요. 경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후반전 때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 네, 그렇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게임에 좀 집중을 저희들 해야 되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하겠죠. 예. 자, 손대호 선수 유선호 주심하고요. 손대호 선수가 경험이 아주 많은 선수죠.
수원 삼성 성남 1화에서 선수를 했던 그런 선수고요. 자, 인천에 와서 김남일 선수의 자리를 아주 훌륭히 채워주고 있네요. 지금 뭐 콜롬비아 용병 플라타와 아리아스가 있습니다만은 확실히 작년에 광주 FC에서 뛰었던 주앙 파울로 선수가 단연 돋보이는 건 사실이네요. 네, 그렇죠. 자, 전준영. 자, 길게 올려줍니다. 설기현 쪽. 자, 일단 막아냈는데요. 계속 살려내고 있는 문상윤. 자, 허겁지겁 길게 차야죠. 아주 위험한 플레이를 해주겠네요. 자, 황진선 선수 바로 터치아웃 시키면 되죠. 자, 깁니다. 길어요, 길어요, 길어요. 주앙 파울로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김인환 감독은 계속해서 화이팅의 박수를 불어넣어주고 있고 42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아마 저분은 또 핸드폰을 통해서 타구장 경기를 또 보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반칙을 선언하고 있는 주심입니다. 유선호 주심. 아마 자, 지금 아마 인천은 지금 이대로 경기를 끝내기를 바랄 거고 대전 시티즌은 빨리 만회 골을 넣어서 후반전에 더 좋은 모습을 분위기를 좀 이끌어와서 분위기를 좀 가져와야 될 텐데. 자, 스피드 빠른데요. 아, 크로스가 또 안 되네요. 체력적인 부담을 느끼는 걸까요? 아직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자, 슬라이딩, 이쁘게 슬라이딩 했어요. 다시 인천한테 볼이 갑니다. 자, 사기는 아, 주고받고 하죠. 저, 홍상준 당입니다. 자, 43분 인천과 대전. 윤원일. 자, 휘파람. 휘파람을 불면서 응원의 길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대전 시티즌의 서포터즈들. 자, 시티즌이 났죠. 자,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메시지죠. 자, 반면에 침착하게 구경하고 있는 아빠와 엄마 그리고 따님 두 분. 자, 자, 분위기 좋은데요. 자, 어디로 줄까요? 왼쪽 내줍니다. 주앙 파울로 박상조 그대로 가면서 합니다. 골키퍼 권정혁의 선방이네요. 권정혁 선수 심장이 있기 때문에요. 펼쳐서 또 쳐내네요. 심장이 있다는 거는 팔 길이도 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제트 팔이네요. 주앙 파울 선수 보고서는 잘 감아쳤는데요. 정말 잘 쳤어요. 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석대로 힘도 빼면서군요. 정석하기가 멋졌죠. 자, 크로스 올려줍니다. 자, 빠르게 또 올려줘야죠. 파스볼 트래핑 일단 제끼고 어디로 내줍니까? 아, 김한섭 선수 사인했어요. 아, 정확하게 해줘야죠. 자, 시간 없습니다. 그렇죠, 뒤쪽으로 내주면 안되고요. 이강진 볼 줄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김병석 뒤쪽으로. 윤원일. 자, 이분은 뭐 감독의 느낌으로 포스가 느껴지는데요. 카리스마 있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집중해서요 경기를 보고 있죠. 아마 축구와 뭐 관계되시는 분일 것도 같은데. 자, 추가 시간 1분 주어집니다. 경기 추가 시간 1분이 더 주어집니다. 자, 플라타 다시 한번 볼 살려냅니다. 이강지. 자, 아, 정확하게 발밑에다 줘야죠. 정성민 오른쪽. 자, 황진선 올라와야죠. 자, 발 맞고 굴절되는데요. 아, 저 볼이 주앙팔로 쪽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될듯 안 되겠죠. 김태현 선수 중거리 슈팅을 때렸죠. 자, 시간이 아쉽습니다. 45분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한 30여초. 자, 인천과 대전, 대전과 인천과의 경기. 오늘 많은 팬 여러분들이 와주셨는데 아직까지
동점골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전 이렇게 해서 마치는군요. 자, 플레이, 대전 신비스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적극성, 여러 가지 뭐 김인환 감독도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설기현, 노장의 힘을 또 발휘하면서 선취골을 내줬습니다. 자, 후반전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용병 3명이 일단은 3탑 쪽으로 가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플라타 선수, 주앙파 알레오 선수, 아리아스 선수요. 네.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찬스를 만들면서요. 네. 결론은 득점을 해줘야 됩니다. 빠른 스피드를 살리면서 득점을 해줬을 때 전체 팀이 올라설 수가 있죠. 또 뭐 결과적인 부분입니다만 김병석 선수의 아까 조금 더 빨리 본인이 해결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자, 어쨌든 간에 주앙 파울로 선수가 투입이 됐고 이 콜롬비아 출신 선수들의 플레이를 좀 지켜보면서 아직까지 적응이 조금 덜 될 수도 있으니까요. 후반전에는 또 어떤 기술이 나올지 여러분들 끝까지 CNBC 스포츠와 함께 하시면서 응원의 길을 이곳 월드컵 경기장에 넣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후반전 분명히 동점골 먼저 넣을 거라고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믿습니다. 후반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뵙죠. 네, 들립니다. 관중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근데. 네. 그래서 많은 관중들 앞에서. 네. 이제 경기를 주관했거든요. 네. 네, 저희가 이길 줄 몰랐는데 이렇게 이겨가지고. 기분 좋게 봤습니다. 자, 인천전에서 누가 골을 넣었죠? 인천전에서요? 네. 이제 이우희 선수가 골을 넣었고. 네. 그리고 주앙콜 선수가 왼발로 멋있게 슈팅을 하네. 아, 네. 자, 그러면은 이우희 선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주앙팔로 선수를 줄까? 해서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이야기는 잘 들리는데 제 이야기가 그 너무 크게 들리나 봐요. 귀에 찢어져 찢어져. 제 이야기는 너무 좋은데 내 거 모니터는 제 이야기가 위원님한테 너무 크게 들린대. 귀가 막 찢어져 찢어져. 지금은 괜찮아요? 좀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됐어요? 예. 예. 네.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셋 셋 셋. 좀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아, 아. 하겠습니다. 네. 가져가실 분은 네, 알아서 고르셔야 돼요. 네, 나가는 게 자, 마지막으로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네. 네. 자, 인천과의 리턴 매치입니다. 인천 경기 직접 보고 오셨다고요? 네, 제가 3월 달에 저희 퍼프크루 서포터와 같이 원정 버스를 타고요. 인천에 가서 승리. 다시 대전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대전대 인천, 인천과 대전과의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20라운드째 접어들고 있는데 전반전은 설전 선수한테 솔직히 말로 한방 먹었어요. 네, 그렇죠. 17분에 1대1 상황에서 파워싸움에서 졌죠. 네. 자, 설기현 선수 침착하게 득점을 만들어냈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그 김인환 감독의 뭐 락카룸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게 응원의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저희들도 응원을 해야 되는데 박현수 리포터는 또 어떤 사람과 어떤 인원과 서포터들과 응원을 할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보여주시죠. 네, 오늘의 시티즌 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과의 리턴 매치입니다. 지난 인천 경기 직접 보고 오셨다고요? 네, 제가 인천 경기를 3월달에 직접 가서 보고 왔는데요. 그때 이용희 선수랑 주황파울 선수로 멋지게 이겨서 예, 그 경기를 직접 보고 왔습니다. 이 경기를 오늘도 저희 대전이 인천을 상대로 저번 3월달처럼 멋있게 역전승에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리아스 선수가 K리그 데뷔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떤 것 같나요? 네, 아리아스 선수 개인 기량이 많이 좋은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적응하면은 대전에서 큰 보물로 잘할 수 있는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길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릴게요. 예. 네, 오늘 저번에 3월 달에 대전이 인천을 이긴 것처럼 네. 대전이 오늘도 역전승에서 꼭 이길 거라 믿습니다. 대전 화이팅! K리그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시티즌 팬 만나봤습니다. 네, 박효진 리포터 시티즌 팬을 만나봤는데 네, 3월 달에 현장에서 본 분이고요. 네. 자, 그런 투지가 오늘 나와야 되는데요. 아, 인천전에 이겼었던 그런 투지가 나오지 않고 있죠. 아, 대전 선수들 이제 후반전 45분이요. 아주 힘이 있고 아주 열심히 해줘서요. 아, 인천전에 있던 그런 힘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는 빨리 많은 골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요. 자, 왼쪽에서 오른쪽 대전이 공격합니다. 오른쪽에서 네, 그렇죠. 왼쪽으로 인천이 공격을 할 건데 그 공격을 빨리빨리 차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점골이 빨리 많은 시간에 터져줘야 되겠죠. 자, 오른쪽 하단 010-4540에 6004 여러분들의 문자 메시지와 사랑의 메시지, 응원의 메시지, 어떤 메시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아까 이야기했던 거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 K리그가 잘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K리그가 잘 되려면은요 첫째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수들도 열심히 해줘야 되고요. 네. 또한 관중이 3만 4만이 관중이 많이 차야 됩니다. 그래 좋은 경기가 나올 수가 있죠. 일단은 뭐 플레이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야지 또 그게 힘이 나고 서로 간에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네. 경기장을 많이 찾아줘야 됩니다. K리그의 네, 오프사이드 했죠. 하여튼 관심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되고요. 선수들도 기량이 더 성장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빨리빨리 만의 골을 만들어내야 될 텐데. 자,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이강진. 김한서. 사인미스. 인천 공격. 센터 사클 쪽. 뒤쪽으로 뺍니다. 손대우 선수가요. 앞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죠. 자, 대전 선수들이 이제 좌우로 전환을 될 때 빠르게 나가야죠. 자, 전진 패스를 나갈 때 프라타 선수가 빠르기 때문에 뒷공간도 한 번씩 봐줘야 되겠죠. 중앙 파울로 센터서클 오른쪽으로 길게 내줍니다. 조금 길듯한 느낌. 조금 길었어요. 3933번님 대전 잘하고 있는데 좀만 더 힘내세요. 득점만이 자존심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기 때문에 프로는 결과밖에 없거든요. 참 냉철합니다. 네, 그렇죠. 결과도 과정도 있지만 결과가 더 좋아야 되겠죠. 자, 서포터즈들 전부 다 일어나서 함께 뛰고 있는 모습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마라 유치원님 팬이네요. 예, 첫 승의 재물 대전 저주빛 전사들 역전승. 네. 네, 그렇죠. 승리를 역전승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거보단 더 준 게 없죠.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그냥 뭐 2-0으로 아니 1-0으로 이기는 것보다는 역전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만큼 끈기가 더 돋보이기 때문에 네, 기쁨이 두 배가 되고 되죠. 그렇습니다. 자, 기념사진 촬영을 찍고 있는 머리가 짧으신 남자분과 네, 아주 두 분이 잘 어울리네요. 군인이라고 하기에는 연세가 좀 있어 보이고 자, 이렇게 또 재미와 그리고 데이트도 함께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월드컵 경기장, 뭐 야구장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스포츠라도 좀 많이 찾아주시고요. 이왕이면은 넓은 잔디가 있는 축구장으로 오시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가요. 인천 선수들이 다 내려서 수비를 하기 때문에 대전에 패스 나갈 공간이 없죠. 자, 인천 아마 그 코치도 기다렸죠. 중앙 파울 선수. 아, 순간적으로 권정혁 선수가 나온 걸 봤죠. 아무래도 인천은 이제 공격보다는 허리 쪽 아니면 이제 수비 쪽으로 치중을 하겠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대로 공이 뜨는 것을 보고 바로 슈팅을 했습니다. 자, 권정현 골키퍼 올려주는데요. 자, 목을 맞았어요. 정성민 선수. 네, 설기현 선수를 잘 마크해 줘야 되겠고요. 정성민 선수가요. 자, 대전 선수들이 이제 조금 더 힘을 내야 되죠.
선수들이 침체되면 안 되고요. 더 파이팅 있고 힘을 살려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뒤쪽으로 살짝 빼보는데요. 자, 올려줍니다. 세다 서클. 자, 밀었는데 휘슬 불지 않고 계속 게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유선호 주심. 김병석. 네, 그렇죠. 좌우로 그렇죠. 전환해줄 때 뒷공간에 프라타 선수가 빠르기 때문에 뒷공간 한 번씩 봐주는 게 좋죠. 이강진. 자, 인천에서는요. 웅크렸다 역습할 때 빠른 발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역습을 나가죠. 자, 프라타 선수 파울을 얻어냈죠. 아리아스 선수네요. 아리아스 선수가 파울을 얻어냈죠. 자, 대전 선수들 이런 세트피스 상황을 잘 살려야만이요 경기를 편하게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조금은 다소 먼 듯한 느낌이 듭니다만은 많은 연습을 했을 건데 일단 이강진 결정을 해야지. 결정을 해야죠. 골적으로 그대리슛. 아, 골적으로 가나요. 아, 프라타 선수 프라타 지키 그대리슛. 아, 골적이요. 이게 뭔가요. 아. 아, 자, 이렇게 우리 안 따라하십니까? 아, 권정혁 선수. 아, 칭찬해주고 싶네요. 세 번을 또 볼 터치를 해주면서요. 아, 권정혁 선수 대단한 순발력을 갖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시드니 선수들의 실수가 아니라 권정혁 선수의 슈퍼 세이브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네, 거예요. 그렇죠. 상대 팀입니다만 대단합니다. 네, 김인환 감독도 벌떡 일어났죠. 자, 한번 보시죠. 자, 피해주면서 이거를 막았고 맞았죠. 자, 몸싸움에서 제끼고 넣었는데 이거를 또 막고요. 아, 자, 권정혁 선수 대단합니다. 자, 어이없이 실수를 하고만은 대전 시티즌 집중력을 다시 한번 요해야 될 분위기입니다. 조금은 지금 표정이 좀 아쉬워했던 표정이 그대로 남아있죠. 지금 우리 팬 여러분들도 후반 6분. 아, 참 그 자꾸 잔상이 남네요. 이게 들어갔다면은 이제 분위기가 이제 올라올 텐데요. 그렇죠. 동점골이 터지면은요 역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가 있었죠. 아, 아주 아쉽고요. 자, 이제 대전 선수도 이런 저 득점 찬스가 날 때 득점을 해줘야죠. 아리아스의 모습이 보였고요. 자, 위기 다음에 찬스 다음에 위기가 있죠. 자, 위기를 잘 넘겨야 됩니다. 자, 그래 크로스 올려주는데요. 그대로 헤딩. 아, 아리아스. 그대로 아리아스 오늘 데뷔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까지는 득점할 수 있는 게 득점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요. 역할이 조금 더 적응이 좀 더 돼야 될 것 같네요.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뜻이죠. 네, 그렇죠. 하긴 뭐 오늘 첫 데뷔전에 저희가 뭐 이렇게 소랑설레한다는 것도 솔직히 무리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다음은 좀 개인적으로도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성민. 자, 가운데로 빠르게 크로스가 되죠. 자, 올려주는데요. 다시 한번 김태현이 조율을 할 예정입니다. 김태현 유학파 주신. 인천 선수들 전체가 지금 수비로 내려와 있고요. 자, 역습을 조심해야 되겠죠. 자, 어떻게 보면은 인천 스타일과 대전 스타일 지금 후반전 들어서 반대의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렇죠. 자, 인천이 이 순간을 버티고 나면은요 또 흐름을 탈 때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대전 선수들 조금 더 수비할 때 집중해줘야 됩니다. 자, 이강진 오른쪽으로 내줍니다. 왼쪽으로 내줍니다. 자,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요. 어떤 선수가 빗맞아서라도 골대 안으로 들어서 득점해줬을 때 승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쉽죠. 그러니까 그 승리, 승점, 3점. 정말 이 3점이라는 점수가 뭔지 이렇게 열심히 많은 분들이 열망을 하고 있는데 실력이 좋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운도 따라야 된다는 말씀. 네, 그렇죠. 빗마저도 들어간다는 것은요 운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아, 그런 행운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황진산 가운데로. 확실히 인천의 모든 선수들이 자기 진영에서 수비 쪽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네, 김병석 선수와 지금 22번의 유재호 선수하고 부닥쳤죠.
자, 이제 후보 명단에도 또 정말 또 열심히 몸으로 뛰는 한덕기 선수도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후반 카드 두 번째 카드를 꺼내기에는 좀 이른 부분이고요. 네, 그렇죠. 김현 감독 10분 정도 더 지나면은요 이제 득점할 수 있는 선수로 또 교체가 돼야 되겠죠. 이동현 선수는 어떻겠습니까? 네, 이동현 선수는 아리아스 선수의 체력적인 걸 봐서 교체하겠죠. 자, 전술적인 부분, 축구를 조금 더 안다면은 이렇게 전술적인 부분, 그 감독의 교체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점쳐가면서 보면은 재미가 또 배가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엎드려 있으면서까지 볼에 대한 집착력 괜찮았어요. 김병석, 설기현 선수의 미간이 찡그려져 있습니다만은 역시 관록이 묻어나는 탐나는 선수긴 합니다. 자, 김태현 선수 중앙수비수를 쓰면서요 크게 한 번씩 프라타 선수 뒤쪽에 한 번씩 킥으로 한번 연결해주는 게 좋죠. 김한섭 여의찰자 뒤쪽으로 뺍니다. 자, 수비에서 볼을 너무 많이 다룬다는 것은요 네. 전개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미들필드 선수 황진산 선수나 김병석 선수가 나와서 볼을 받아서 결정해내야 되죠. 지금 우리 임형용 해설위원님께서 너무 열정적으로 지금 해설을 하셔가지고 땀 범벅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쁘게 닦아드리고 있습니다. 네, 브라타 선수. 자, 조금 깊은데요. 그대로. 자, 휘슬을 안 보나요? 아리아스 선수 헤딩을 조금만 더 집중했으면은요 한 박자 빠르게 했으면은 득점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었는데요. 아, 김병석. 자, 이건 그냥 놓친 거 아닙니까? 아, 스쳐나갔죠. 아쉽네요. 그 김민환 감독 표정, 지금 현재 상황은 진짜 말 그대로 멘붕 표정이었어요. 그렇죠. 차 이런 걸 못 넣으면 언제 넣나. 아,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네요. 참 아쉽습니다. 저희들이 그 뭐 편해중계를 하고 또 신랄하게 비판할 때는 비판을 해야 된다고 뭐 사석에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정말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권정혁 골키퍼 오늘 정말 확실히 골키퍼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고 슈퍼세이브를 뭐 두세 개씩 지금 거뜬히 해내고 있습니다. 역습 인천 막아내는 대전 시티즌. 네, 설기현 선수가 체력적으로요 힘들어하고 있네요. 자, 주앙파울로. 자, 주앙파울로 세 명이 붙고 있습니다. 역시 세 명까지는 무리예요. 네, 아주 중앙파울로 선수요. 이렇게 크게 뛰어놓고 나면은요,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죠. 손대호, 태슬, 인천의 볼. 손대호 선수가 노련하죠. 아, 파울을 얻어낼 수 있다는 그런 아주 그 모든 경기를 읽고 있죠. 1957번님, 예전에 중앙파울로가 멀티골을 넣는다. 그러면 2대1로 이긴다는 뜻인데, 2대1로 이기게 된다면은 이 중앙파울로가 두 골 넣게 되면은 1957번님. 개인적으로 제가 상품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가슴으로 떨고 놓고 설기현 뒤쪽으로 뺍니다. 중간 차단 계속해서 밀고 있는 황진산. 네, 황진산 선수가 잡고 밀어붙이니까 손대호 선수 노련하긴 노련하네요. 자, 대전은 이제는요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스피드 있는 경기를 하면서요 자 논스톱으로 패스를 해줘야 됩니다. 조직 플레이를 많이 해줘야 되겠죠. 조금 전에 그 서포터즈들의 우산 이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또 새로운 또 문화가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산을 막 이제 대전 시티즌의 로고가 바뀌어 있는데 지금 막 돌리기도 하고 막 들기도 하고 말이죠. 새로운 퍼포먼스 또 응원의 문화로 또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 올 때 또 우산으로 활용하면 되고요. 네. 지금 뭐 돌리고 뭐 돌리고 올리고 재미도 나시겠네요. 운동도 되시고. 0356번님 대전 CNB 방송 부럽네요. 성남은 중계도 없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성남 쪽으로 안 납니다. 대전이 살기 좋다는 이유가 CNB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올려줍니다. 홍상준 잘했어요. 위기였죠. 자, 조금 전에 홍상준 골키퍼는 정말 동물적인 감각으로 막아낸 거잖아요. 네, 그렇죠. 홍상준 골키퍼 네, 선방해줬죠.
남준재, 정성민 뒤쪽으로 김한섭. 자, 정한대씨 패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올려주는데 조금 깊은 듯한, 자, 조금 깊었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이렇게 역습적인 플레이, 좀 뭐 짜져있는 플레이, 유기적인 플레이 좀 괜찮아 보입니다. 네, 그렇죠. 조직을 가진다는 것은 논스톱으로 패스를 하면서 전진할 수 있다는 거 아주 좋은 일이죠. 이명영 위원님께서 항상 누누이 말씀하셨던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본인이 너무 많이 뛰려고 하지 말고 선수들을 활용해라. 네, 그렇죠. 네. 같은 선수들을 활용을 잘하는 선수가 좋은 선수죠. 자, 아리아스 선수. 아, 옷 색깔이 변했습니다. 땀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죠. 검붉은 색깔로 변했어요. 네,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주룩주룩 흐르지요. 자, 이강진 길게 올립니다. 열심히 점수와 상관없이 열심히 뛰고 자, 있는 열혈 남아들. 네, 빠져들어가는 선수를 보죠. 자, 왼쪽. 아쉽네요. 주황파울 선수요. 자, 뒤쪽으로. 문상현. 네. 인천 선수들 편하게 논스톱 플레이를 해주고 있고요. 마치 그 연습 게임에서 몸을 좀 푸는 듯한 느낌으로. 네, 그렇죠. 조금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석현. 자, 돌아서면서 한교원. 안쪽으로 박았죠. 자, 일단 수비 라인 들어왔고요. 자, 황진선 선수 적극적인 수비를 해줘야죠. 자, 깃발 올라갔습니다. 네, 문상인 선수의 파울이었고요. 자, 이기환 이부심. 앞에서 보고 있죠. 웃으면서 미소를 또 짓고요. 꼼짝말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아, 그만큼 이기한 이부심이요. 경험이 많은 부심이죠. 위원님 또 저분하고 또 친하십니까? 아니 뭐 다 아시니까. 네, 아주 아주 성실한 이기한 이부심이죠. 작년부터 뭐 저하고 이렇게 호흡을 맞췄습니다만은 참 많은 분들 축구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분들을 아시니까 저는 뭐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예,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네, 대전이 후반 시작하면서 계속 밀어붙였죠. 네네, 좋아요. 자, 이제는 흐름이 인천으로도 바뀌었습니다. 이 흐름을 잘 막아내야 되죠. 자, 축구는 흐름의 경기입니다. 네. 흐름을 탈 때 득점을 해야 되죠. 자, 분명히 흐름은 인천 쪽으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때 분명히 좀 타서 좀 빨리 만회골이 절실한데 17분 시간이 조금 빨리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건 박진감이 넘쳐서일까요? 아니면은 저희가 좀 쫓겨서일까요? 네, 대전 선수들이 후반전 시작하면서 또 바짝 밀어붙였죠. 밀어붙일 때 득점을 했어야 되는데 아쉬웠죠. 김한섭. 다시 김한섭. 자, 김한섭 안쪽으로 보야죠. 엄마가 이제 아이한테 우리 나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아이 표정은 불표정입니다. 그렇죠. 아이는 왜 왔는지도 모를 거예요. 엄마가 그냥 오니까 오는 거죠. 어렸을 때요. 이 네. 축구장에 왔으면 또 축구를 또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뭐 아이를 가졌을 때 이게 태교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이제 뭐 이런 뭐 그런 부분일 것도 같아요. 충분하게 태교와 같은 어렸을 때 경기장에 많이 온다는 것은 축구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자, 길게 올려줍니다. 네, 한기원 선수가 빠르죠. 김태현에 쫓아갔습니다만은. 자,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덕기 선수가 준비합니다. 네, 예. 네, 황진산 선수가 나오고요. 한덕기 선수가 들어가죠. 황진산 하면은 뭐 닉네임이 황소라고 할 정도로 예. 말 그대로 정말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불도저처럼. 네, 그렇죠. 한덕희 선수가 아주 힘의 선수고요. 네. 황진산 선수는 그렇죠. 기술을 네. 많이 갖고 있는 선수고요. 자, 한덕희 선수가 아주 몸싸움에 능한 선수죠. 자, 인천에서 이적해 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친정팀을 향해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죠. 자, 주앙파울로 선수의 페인팅 속지 않았고요. 설기현. 자, 오른쪽으로 내줍니다. 자, 일단 공격수는 두 명밖에 없고 수비라인 구축되어 있는데 자, 열차 한차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문상윤, 다시 왼쪽. 박태민, 뒤쪽으로 뺍니다. 숨을 고르고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 남준재, 문상윤.
네, 문상윤 선수가 볼을 터치를 많이 하고 있고 미들필드로에서 양팀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이 뛰고 있는 선수죠. 자, 플라타가 플라타요. 플라타. 자. 자, 아리아스. 아리아스 그대로 슛. 아, 또 벽에 또 막히네요. 인천의 수비 벽도 만만치 않군요. 아, 플라타, 아리아스, 주앙 파울로 세 선수가 다 비슷해져. 아직까지도 등남바가 보이지 않으면은 조금은 저희들도 좀 헷갈립니다. 네, 그렇죠. 자, 1990번님, 왕성한 활동량의 한덕희 선수. 이 왕성한 활동량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1990번님은 뭐 준 프로라는 거예요. 네. 예. 우리 문자 보내주신 분이요. 한덕희 네. 선수의 능력을 많이 알고 있는 선수죠. 그럼요. 자, 그래도 한덕희 선수가 체력적으로요 무덥기 때문에 잘 활용해야 되겠죠. 자, 한덕희 선수 파고 들어가는 선수로요. 자, 보디체크죠. 몸싸움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기선을 제압해야 됩니다. 자, 김한섭. 자, 대진의 볼 드로잉 준비하고 있는 아리아스. 자, 주앙 파울로 페널티 박스 안쪽 들어가서 준비하고 있고요. 플라타한테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살려내야죠. 자, 반대를 보여줘. 이강진. 자, 조성민. 높이 싸면서 지기 때문에요. 아, 공간 패싱을 많이 줘야 됩니다. 자, 일단 빠졌습니다. 자, 올려주는데요. 와. 자, 코너킥. 네, 크로스가 강했기 때문에 지금 전준영 선수의 발맞고는 코너킥이 됐죠. 자, 후반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장례 아나운서, 임용무 아나운서, 골을 외치는 천창으로 우리 많은 팬 여러분들이 함께 골을 외치었습니다. 자, 크로스 올려주는데요. 자, 다 백헤딩 올려줍니다. 길게 걷어내는데요. 자, 계속해서 골 차지하고 있어요. 네, 좋은 찬스를 만들면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네요. 플라타 올려줍니다. 조금 긴데요. 아쉽네요. 대전 선수들 이제 충분히 골이 터질 수 있는 시간이 됐는데요. 인천 수비수들이 집중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들 때 집중이 떨어지죠. 이 틈을 타서 대전이 득점을 해줘야 되겠죠. 자, 골키퍼 권정혁 백헤딩. 정성민. 자, 인천 선수들 지금 뛰지 못하고 있다는 게요 눈이나 보이지 않습니까? 자, 대전 선수들 조금 더 힘을 내고 조직으로 해서 말을 많이 하면서요 순간적으로 침투를 한다면은 좋은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인천 팀은 그래 너희 대전 팀이 공격을 해봐라 우리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겠다라는 지금 뭐 플레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남자분들이 군대들 같은가요? 자, 자, 조금은 수강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파울로 플라타 김병석. 자, 일단 제끼고 자, 왼발 감아서 그대로 슛. 괜찮았어요. 네, 아주 과감한 슈팅을 날렸죠. 대전과 인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골이 이렇게 힘드네요. 네, 그렇죠. 득점이 정말 힘드네요. 좋은 찬스를 만들면서도 득점하지 못하니까요 더 답답하죠. 7290번님 남미 트리플라인 주앙파울로 아리아스 플라타 골치 탈출해야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해야죠. 김하사 뒤쪽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네, 이 역습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자, 정성민. 네, 정성민 선수 잘 조금 더 강했다면 또 인사이드로 실점이 이겼죠. 자, 역습을 조심해야 됩니다. 장파울로
네, 중앙 파울루 선수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많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죠. 본인의 컨디션 100%가 아니죠. 네, 그렇죠. 자, 한교원 선수 파울이었고요. 자, 이제 김봉길 감독도 또한 초카 선수를 넣겠죠. 지하고 따오고 선수가 있기 때문에요. 15분 정도 남기면은 충분하게 투입하겠죠. 설기현 선수를 빼주고요. 아무래도 설기현 선수는 체력적인 부담을 많이 느낄 거거든요. 그죠? 네, 그렇죠. 오늘 경기를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더 많이 주고 있지만은요. 체력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교체 타임을 갖겠죠. 자, 박태민 선수 인천 주장이면서요. 김남일 선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모든 걸 조율하고 있죠. 자, 대전의 볼입니다. 자, 빨리 가야죠. 자, 플라타. 아, 몸싸움에서 조금 밀립니다. 네, 그렇죠. 먼저 위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손대호 선수가 이런 부분이 경험이 많다는 거죠. 체격적인 차이도 좀 있어 보이네요. 네, 그렇죠. 골키퍼 권정혁, 인천 유나이티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인천의 권정혁 골키퍼요. 아주 좋은 순발력 갖고 있네요. 대전도 이동현, 아리아스 선수를 빼고 이동현 선수를 넣을 준비를 하고 있네요. 조금 전에 리암 선수, 리암 팬이 또 보였고 또 한 명의 또 외국 친구가 또 같이 응원을 해주고 있네요. 헤딩 빗 맞았습니다. 자, 빠르게 투입해 주세요. 김병석 왼쪽으로 올려줍니다. 자, 일단 떨고 놓고 뒤쪽 공간 한덕기 쪽인데요. 네, 김병석 선수, 프라타 선수가 완전히 열려 있었는데요. 볼 투입을 안 하네요. 자, 끊기고 맙니다. 이럴 때는 선수들도 좀 기운이 빠질 텐데. 네, 그렇죠. 공격적으로 가다 수비로 내려올 때 아주 힘들죠. 뒤쪽으로 주앙 파울로도 오는 순간 2선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손대호, 박태민, 자, 남준재가 가는데요. 뒤쪽으로 내주고요. 다시 남준재 조심해야 됩니다. 그대로 슛 몸으로 막아내고 있는 이강진. 계속해서 공격을 붙고 있는, 네, 인천 유나이티드. 지금도 아주 남준재 선수의 강력한 슛이겠죠. 오상현 한덕기가 붙고 있습니다. 인천 선수들 발밑에다 넣어주고요. 아주 경제적인 축구를 하고 있네요. 이석현, 센터 서클, 원더스 패스, 정상민이 막아냅니다. 자, 측면을 활용하는 게 좋겠죠. 미들필드 라인에 모든 선수들이 많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요. 측면을 활용해야 됩니다. 자, 이제 높이 싸움에서 조금 승부를 걸어보겠다. 이동현 선수가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김인환 감독, 이동현 선수와 어떤 포지션 상으로는요, 아리아스 선수를 빼겠죠. 자, 오늘 어떻게 보면은 대전 시티즌의 베스트 멤버를 다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 중요한 게임이라는 건데. 네, 그렇죠. 공격적으로 윤원일 선수를 빼고요. 아마 이동현 선수를 투입하는데 포지션 변동이 많이 있을 것 같네요. 자, 아주 초강수를 두는 김인환 감독이네요. 자, 공격력을 더 배가시키겠다는 뜻인 걸로, 네, 그렇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네, 그렇습니다. 저게 조금만 짧았다면 어땠을까. 그렇습니다. 자, 김인환 감독도 이제 초강수를 띄울 것 같습니다. 네, 김인환 감독 윤원일 선수를 빼고요. 김태현 선수를 내리면서 다시 또 공격적인 포인트를 가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은 아리아스, 주앙 파울로, 플라타, 김병석, 그리고 이동현까지 가세를 하면서, 자, 이제 골 상대 인천의 골망을 흔들어 보겠다는 심장. 자, 김인환 감독의 마지막 카드가 적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자, 대전은 선수 교체를 다 했죠. 한덕기 선수가 들어가고 이동현 선수가 들어가고 한 장이 남아 있네요. 세 명 다 들어갔죠? 네네. 자, 한덕기,
윤원일도 나왔고요. 네, 그렇죠. 박진욱 선수가 또 교체에서 나왔고요. 네, 제일 먼저 나왔다 박진욱.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 수비 쪽에는 왠지 모르게 조금은 느슨한 부분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제 선수 교체를 다 끝냈기 때문에요. 대전 선수들 더욱더 집중하고, 부상이 있으면 안 되고요. 숨닥치지 말고 빠르게 주고 빠지는 그런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자, 본인들끼리. 네, 남준재 선수와 설기현 선수가 같이 부닥쳤죠. 자. 설기현 선수가 빼고 찌아고 선수가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네요. 대전 시티즌 왼쪽. 자, 인천은 이제 두 번째 선수를 교체 준비를 하고 있고요. 4647번님, 한 골 날 듯 말 듯한데 한 골 넣고 역전의 시나리오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하자 라고 하셨어요. 자, 실수 그대로 올라갑니다. 이동현 해주고요. 그대로 그대로. 아, 아리아스 선수 아쉽네요. 아, 그 슈팅 타이밍을 자꾸 놓치네요. 자, 서로 간에 괜찮다 응원을 해주고 동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한섭, 김병석 깜짝 놀랐는데요. 다시 살려냅니다. 네, 이 볼이 지금 도중 차단됐으면 역습이었죠. 자, 김병선 선수 끝까지 수비를 해줬기 때문에 또 볼을 가로채기로 했죠. 자, 골키퍼 권정혁 길게 올려줍니다. 오른쪽 김병석, 김한석. 대전 선수들 지금 많이 밀어붙이고 있을 때요. 득점해줘야 됩니다. 아, 골문이 열릴 듯 열릴 듯 열리지 않죠. 아, 인천 골대는 지금 뭐 철문으로 됐어요. 지금 왜 이게 안 열리는 거지? 아, 참나. 권정혁 골키퍼를 조련하고 있는 김현태 골키퍼가 또 훌륭한 코치죠. 자, 남준재와 싸움. 플라테 남준재. 자, 이동현. 한규원 선수를 빼네요. 자, 김봉길 감독도 아주 더욱더 공격을 배가시키네요. 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참, 승패를 떠나서 상당히 재미있는 게임을 펼치고 있는 대전과 인천입니다. 네, 그렇죠. 설기현 선수가 경기를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지하고 선수가 한규원 선수하고 교체가 되네요. 자, 한규원이 벤치로 들어오고 지하고 선수. 지하고 선수는 이제 보더라도 짜곤지는 알겠네요, 저희들이. 그렇죠? 예. 네, 이강진 선수 잡아서 경기를 펼쳐줘야 되고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시간이 금입니다. 네, 13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공격 패턴으로 가져야 되겠죠. 자, 대전은 1대0으로 2대0으로 지는 건 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비기기 위해서, 동점골 터뜨리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공격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김현아 감독이 카드를 꺼낸, 사장이 카드가 다 그런 카드를 꺼낸 거고요. 자, 인천의 역습 조심해야 됩니다. 자, 찌하고. 자, 먼저 자리 잡고 있지 않았나. 네, 한덕희 선수가 들어올 때요. 돌려놓고 있을 때, 아, 지하고 선수도 아주 영리하네요. 3827번님, 대전 선수들 조금만 더 힘내고 인천에 입시다. 화이팅!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솔직히 인천하고는 뭐 여러가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인연도 많은 팀인데. 자, 센터서클에서 인천 툭 찍어서 올려줍니다. 설기현 쪽, 김태현 떨고 놓고 조심해야 됩니다. 짜고 쪽인데요. 그렇게 봉상중 길게. 자, 대전 선수도 세컨볼을 또 조심해야 되죠. 김한섭 뛰어갔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그대로 진행시키려다가 다시 한번 휘슬을 봅니다. 네, 남준재 선수와 김한섭 선수의 몸싸움이 있었고요. 자, 유선호 주심, 경기가 살아나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또 파울을 선언했죠. 자, 플라타. 가운데는 김인환 감독 초조해지면서요. 지금 김인환 감독 시간이 없다는 걸 자꾸 시계를 보고 있죠. 자, 감아서 오른쪽으로 올려줍니다. 헤딩으로 찌하고 쪽. 찌하고 줄 듯 말 듯. 네.
아주 뭐 체격이 다 부져 보입니다. 아찌하고 가운데로 뚫고 들어오는데 박상혁 쪽으로 그대로 슛! 아! 자, 아찌하고가 각도가 없는데도 그 각도를 만들어서 슛을 때렸어요. 지금 한덕기 선수와 같이 협력 수비를 해준 선수 빠지면 안 되죠. 아찌하고 선수 스피드를 갖고 있네요. 체력도 상당히 다부져 보이고요. 잡았죠. 손대 선수 손댔잖아요. 지금 알고 저희가 보이는데 자꾸 이렇게 억울하다는 제스처를 하십니까? 자, 기동현 선수 경기에 들어 체력적으로 많이 남았기 때문에요. 볼을 소유하고 있을 때 프라타 선수나 아리아스 선수에게 연결을 빠르게 해줘야 됩니다. 김병석 정상면 쪽. 이동현 뒤쪽 김한석. 자, 뒤로 넣었는데요. 네, 손대호 선수가 또 도중 차단했고요. 자, 확실하게 판단력이 빠르기 때문에요. 아웃 시킬 때 아웃을 빠르게 시키죠. 자, 플라타 가운데 자리로 뺐고요. 그대로 슛. 아, 또 임팩트 힘이 실리지 않았어요. 네, 임팩트가 볼이 제대로 맞지가 않았죠. 임팩트가 안 됐죠. 아, 가볍게 정확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설기현 무릎에 맞습니다. 체력이 떨어진 게 보이네요. 네, 그렇죠. 자, 왼쪽. 자, 측면 쪽으로 가서 올라올 때요. 자, 정확하게 올라오게 되고 이동현 선수 중앙을 파줘야죠. 정성민 오른쪽 김한석. 자, 범인한테 달라고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플라타였는데요. 헤딩 뒤쪽으로 백 헤딩 없습니다. 다시 대전 시티즈 볼 차징. 한덕기 선수죠. 뒤쪽으로 내주고요. 자, 김병석. 중앙파울로. 자, 중앙파울로 거리죠. 자, 일단 제가 봤을 때 중앙파울로가 파울 얻어냈고요. 자, 이제 중앙파울 선수 좋은 찬스를 맞이했을 때요. 자, 득점으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위원님, 저희 우리 손 한번 잡아보죠. 예, 손 한번 잡고 기도를. 옆에 그 박교수 리포터도 있는데, 예, 박교수 리포터 화이팅 해주십시오. 아, 우리 세 명의 중계인들이 지금. 자, 우리 중계가 해체됩니다. 함성이 자, 김인환 감독, 조진호 수석 코치. 연습할 때 세트피스 상황 충분히 연습을 했기 때문에요. 네. 연습한 대로 해줘야 되고요. 자, 대전 선수들 또한 셀컴볼도 노려야 되겠죠. 자, 불절됐을 때 그 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가 중요하고요. 자, 주아파울로가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김태현 선수가 옆으로 밀어주고요. 각을 만들어 놓겠죠. 주아파울로 그대로 쇼 구절됩니다만은 일단 코너킥. 네, 대전, 인천 선수들이 빠르게 튀어나와서 몸으로 또 볼을 커버했죠. 자, 문상윤 선수. 아, 체력적으로 자, 대단하네요. 자, 지금 8분 남았습니다. 8분 남으니까 지금 여기는 완전히 전쟁대가 돼가지고요. 선수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집니다. 자, 좌팔로 올려주는데 그대로 펀칭. 자, 오늘 권정혁 뭐 본인의 역할 확실히 해내고 있습니다. 네, 자, 권정혁 플라타. 선수 각을 잡고 배구 하듯이 손바닥으로 쳐냈죠. 자, 권정혁 골키퍼. 대표팀의 홍명구 감독도 정성룡 골키퍼가 많이 순발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아, 권정혁 선수도 그 이름에 올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네요. 자, 골키퍼 권정혁 확실히 인천의 문을 단단하게 2중 3중으로 채워놓고 있습니다. 설기현 왼쪽 남준재 뒤쪽으로 뺍니다. 네, 박태민 선수죠. 박태민. 자, 일단 이동현한테 걸렸고요. 자, 문상현 대쪽으로. 이석현 선수가 오늘 화력이 없었는데요. 자, 이석현 선수도 스피드를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대전 선수들 잘 집중력 있게 수비해 줘야 됩니다. 자, 박태민. 문상현 짜고 일단 살려냈습니다. 뒤쪽으로. 자, 네, 중앙 파울로. 자, 중앙 파울로 스피드를 살려줘. 자, 앞에 왼쪽에는 플라타. 자, 아리아스. 자, 올려주는데요. 그렇죠. 플라타 쪽인다. 아, 그대로. 힘 조절에 조금 실패했는데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자, 김태현 뒤쪽으로 붙고 있는데요. 몸싸움 지지 않습니다. 정성민. 네. 센터 서클. 김태현 선수가 설기현 선수를 앞다고 있죠. 자, 오른쪽. 자, 결정하죠. 아리아스 왼발. 오늘 이렇게 몸으로 다 막아냅니다. 네. 안 풀린다는 거예요, 네. 이게. 문상윤 선수 지금도 중앙에서 얼마나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참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아, 대전 선수들도 열심히 해 줘야 되고요. 자, 아직까지 코너킥 준비 조금 기다려 달라고 표시를 하고 있고요. 아리아스 올려 줍니다. 어디 쪽인가 헤딩! 아, 김병석. 아깝습니다. 네, 완전히 방아찌도 찔 수 있는데 골키퍼 정면으로 가네요. 자, 역습을 조심해야 되겠죠. 설기현. 자, 이건 뭔가요? 네, 실축이고요. 땡큐죠. 네, 23번 선수 이석현 선수가 파고 들어가는 걸 보고 가마차게 해줬죠. 자, 일단 얼굴 맑고 구출됐습니다만은 남준재한테 갑니다. 남준재. 자, 대전 시티즌 수비 라인도 조금은 지쳐 보이는 듯한데요. 자, 네, 이강진 선수가 미리 태클이 들어왔기 때문에 짜고 선수가 예측하고 또 파울을 얻어냈죠. 아, 지하고 선수 뒤에서 보면요, 아, 그냥 서주기만 해도 될 수 있는 이강진 선수의 볼을 쫓아가감이 좋았었는데요. 문상윤 뒷공간 봅니다. 설기현. 자, 잠시 하나 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고등학교 지금 뭐 대한축구협회 장기 뭐 축구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집에서 이렇게 모니터를 하다 보니까 공의 탄력이 많이 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프로 K리그 클래식보다 땅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공의 그 탄력 뭐 규정이 따로 있는 겁니까? 네, 공은 압력을요. 정확한 압력 규정이 있습니다. 아, 틀리죠? 네, 그렇죠. 그렇군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다는 게 지금 여쭤봤습니다. 또 대전에 또 아주 경사로운 일이 있죠. 아, 어떤 일이 있습니까? 네, 백록기 축구대에서 유성생명과 같구나 결승에서 한양공업과 연장전까지 가서 1대0으로 졌지만은요, 준우승으로서 아주 열심히 해줬고요. 또한 두 번째 대한축구협회 장기를 유성중학교가 결승에 올라가 있죠. 8월 2일 3시에 경기회의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선수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대전 시티즌 쪽으로 들어와서 이 그라운드를 누빌 텐데, 일단은 뭐 유소년 축구 쪽은 지금 성공적으로 성황리에 잘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자, 많은 팬 여러분들, 서포터즈들 일어나서 표정이 조금 침울합니다만은 그래도 일어나서 마음으로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후반 42분. 자,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자, 지하고 쪽. 자, 미끄러집니다. 잔디 조금 미끄러운 듯한 느낌. 자, 플라타 쪽. 자, 플라타 일단 살려냅니다. 불지 않고요. 둘도 말도 그대로 슛! 아, 됐어요. 힘이 많이 들어왔어요. 인천 선수들이 움직이지는 못하는데요. 여유를 갖고 인사이드로 밀어넣어도 되는 그런 타이밍이었는데요. 아쉽네요. 블라타 본인도 본인을 자책하는 의미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네, 있습니다. 1차전 때 아주 반대 상황이 일어나고 있네요. 자, 이 상황. 자, 움직이지 못하고 있죠. 아, 아쉬운 장면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겠습니다만은 본인이 제일 아쉽겠죠. 네, 김인환 감독도 포함해서. 자, 전열 가다듬고 아직까지 시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만은, 자, 조금 집중력 또 정신 차려야 돼요. 자, 이게 또 설기현한테 갑니다. 왼쪽 지하고 쪽. 네, 지하고는 아주 힘이 있죠. 자, 계속해서 붙는데요. 네, 김태현 선수 수비를 차려줬고요. 자, 시간이 이제 종료. 시간이 2분 정도 남았기 있고요. 추가 시간은 3분 정도는 나오겠죠. 자, 그러면 5분 안에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자, 오늘 기분이 예상이 좀 좋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설기현 선수 뛰지 못하고 있죠. 후반 44분. 자, 대전 선수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공격적인 패턴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이동현 선수를 보고 크게 가야 되겠죠.
자, 빠른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세컨볼을 따야 되고요. 자, 김명석. 자, 계속해서 게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일어났고요. 자, 플라타 쪽 바로 올려주는데요. 아리아스. 네, 아리아스 선수도 많이 지쳐있네요. 볼이 어떻게 보면 스피인을 먹어서 빨리 나갔어요. 네, 그렇죠. 자, 골키퍼 홍상준 길게 올려줘야겠죠. 자, 아리아스의 보죠. 자, 인천에서는요, 이제 시간도 벌기 위해서 띠아고 선수를 또 교체 준비하고 있네요. 같은 장면에 두 번 연출됩니다. 역시 3분이 나가는군요. 자, 인천에는 치아고 선수가 있고 또 디오고 선수가 있어요. 네. 아, 설기현 선수 이불을 또 살려놓네요. 자, 또 맞춰내겠죠. 설기현. 네, 코너킥을 시켜놓고 맞춰내겠죠. 자, 영리한 플레이. 네, 설기현. 설기현 선수 시간도 벌고요. 이제 또한 선수 교체까지 하고 있고요. 자, 대전 선수들 이제 큰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자, 설기현 선수를 교체 준주네요. 그리고 등남바 19번 디오고 선수를 투입시킵니다. 시간을 벌겠다는 심산인데, 자, 어쨌든 아직까지 뭐 한 번, 두 번, 여러 번에 좀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습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하프라인 쪽에는 4명의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플라타와 이동현, 그리고 아리아스 선수까지 길게 올리죠. 자, 플라타 쪽입니다. 높이에서는 조금 뒤쳐집니다. 일단 대전의 볼. 네, 그렇죠. 대전은 이제 빠르게 크게 나가야 되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요. 김병석, 이동현 쪽 그대로 올려줍니다. 헤딩 왼쪽으로 주앙파울로. 주앙파울로 등남바 11번 길이 주앙파울로와 지하고 살려냈습니다. 오른쪽. 자, 올라가야죠. 자, 올려주는데 조금 맞고 기다려 헤딩. 아, 두 선수가 지금 부닥쳤죠. 자, 지금 보면은 참 매너있게 권정혁 골키퍼가 볼을 밖으로 아웃시켜라고 또 손짓을 해줍니다. 안 불리네요. 오늘 뭔가 아침부터 좀. 김태현 선수요. 그냥 공격할 수 있게 줘야지 시간을 벌 수가 있죠. 아웃시킬 게 아니고요. 인천 선수들에게 넘겨주면은 대구 수비로 전환을 해줬어야죠. 그렇다면 한 15초 정도, 20초 정도라도 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자, 1초가 아까운 시간.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좀 긴데요. 자, 살려냈습니다. 자, 플라타. 자, 크로스 올려주는데요, 코너킥. 자, 마지막 동료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트피스 상황에서요. 자, 대전 선수들 전체가 다 들어오고 있고요. 자, 골키퍼 홍상준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렇죠. 홍상준 골키퍼가 올 걸 기다리고 있고요. 낮게. 아, 길게 올라왔어야죠. 자, 아직까지 주심. 시계를 아직까지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대로 슛.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역습 허용하고 있는데요, 왼쪽. 자, 플레이가 진행되고 있고요. 자, 디아고 오른쪽, 디아고 쪽. 더 이상 실점은 안 됩니다. 오프사이드죠. 오프사이드. 자, 경고를. 유선호 주심 종료 휘슬을 울리네요. 자, 홈 1승이 이렇게 힘듭니까? 네, 대전 선수들 최선을 다했고요. 최선을 다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1대0으로 집패했죠. 자, 플라타 선수 빨리 오늘 안 좋았던 기억 빨리 잊기를 바랍니다. 플라타 선수의 모습 보이고 있고, 자, 오늘의 그 문제점 뭐 골 결정력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전문가적인 입장 우리 임용혁 해설위원님이 보셨을 때 패인의 요인이 있다면은 어디 쪽을
꼽아야 될까요? 네, 물론 열심히 다들 뛰었습니다. 그죠? 네, 공격에 공격 쪽에서요. 네. 조중력이 떨어졌죠. 아리아스 선수에게 좋은 찬스를 만들어 줬지만은 그 조직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득점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었지만 득점을 하지 못했고요. 네. 조금 더 아리아스 선수, 플라타 선수, 김병석 선수가 호흡이 맞아진다면은 좋은 플레이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분명한 것은 이길 듯 말 듯 어떻게 보면은 조금만 더 하면은 이길 것 같은데, 아니면 승점 1점이라도 챙길 것 같은데 뭔가 2% 정도가 조금은 부족한 부분 오늘도 조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17라운드부터 18라운드, 19라운드, 오늘 20라운드까지 분명한 건 좀 점점 좀 진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에 위안을 삼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자, 대전 선수들 이제 아리아스 선수와 프라타 선수를 영입해서요. 네. 반전을 기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경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오늘 대전 선수들 최선을 다했죠.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일정을 말씀드립니다. 8월 11일입니다. 아, 산넘어산이네요. 포항과의 경기가 더 준비가 됩니다. 포항과의 경기 오후 6시에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CNB 스포츠와 함께하니까 많이들 놀러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당첨 안내입니다. 시티즌 모자, 예, 0171번님 밑에 있는 자막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후회 없는 오늘 한판 경기라고 위안을 삼으시고 8월 11일 오늘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는데요. 그때 또 한번 경기장에서 여러분들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유종하였고요. 뼛속까지 축구인이신 예, 해설위원 임용혁 해설위원님이었습니다. 8월 11일 뵙겠습니다. CNB 스포츠 불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